너무 잘했어요. 아, 일단 먼저 막공이라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오늘 또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멀리서 이제 극장 찾아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집에서 막 대학로 공연 좀 가고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는 지방에서 이렇게 멀리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익숙한 얼굴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네, 정말 자주 봐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오늘 한다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부터 추워지는 가을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나 큰 힘이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희 자랑 같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인터넷 가이드 이번에 저의 첫 뮤지컬도 데뷔작인 만큼 또 되게 애정이 깊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최고. 선물티 최고. 감사합니다. 오늘 처음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말만 마지막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다행히 저번 부분은 아쉬웠거든요. 하면서 또 뭔가 또 새롭게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신도 막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끝이 아닌 게 너무 다행이고 가사처럼 끝난 게 아니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은 뭐 가까운 공연장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태베랜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면서 집안 공연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앞에 재밌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아 너무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잘했어요. 진짜 최고예요. 아니, 근데, 네. 자, 여러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정말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잘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이제 점점 추워지는 가을이 오니까 옷 따뜻하게 저녁에 특히 아침에 옷 잘 입으시고 아프지 마시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막 매주 한 세 번씩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려면은 한 3주 뭐 이상은 이제 못 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시간 동안 가을 또 좋은 가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때까지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고 여기 안 보이시죠? 안 보십니까? 네. 오, 감사해요. 밑에도 봐주세요. 밑에도.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여기 밑에.